예. 그 다음에 623기 천반을 볼 때, 천반을 볼 때, 자, 그 다음에 요 623기 요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뭘 했냐면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격국이라고 그래요. 격국. 명리에는 월지 장간에 있는 것이 투간된 걸 격으로 보잖아요. 그 월지에 암장된 것이 여기, 중기, 정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천간에 나와 있으면 격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격, 이 623기 천만을 붙이는 방식은 요 시주를 기점으로 한다. 시주. 자, 시주를 기점으로 하는데, 시주를. 시주의 순수를 찾아라. 순수를 찾아라. 찾아라. 그러면 이 순수는 뭐냐? 이 신미가 갑, 육갑의 순수에서 어디를 속하느냐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때는 잘 모르거든요. 손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높은 게 5거든. 5. 요게 미지야. 거기다 신을 넣으면 신, 개인민, 신, 경, 기, 무, 정, 명, 을, 갑 하니까 갑자순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외우는 것도 잘 모르겠으면은 오늘 집에 가다 그걸 한번 외워봐요. 전철 안에서. 갑, 을, 병, 정, 무, 기. 예? 무기. 자. 갑을 병정 무기경신임계는 이걸 거꾸로 외우는 걸 배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다 기억력이 잘 안 나거든. 요거를 개가 닭이 임신을 했는데 어? 경기를 알아서 자 무정란을 낳았다. 어? 무정란을 낳았다. 이렇게 외우면은 안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꾸락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손가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장중속지법이라고 한다. 장중속지법이라고 한다. 속지법. 자, 장중속지법을 가지고 요 반지 끼는 자리부터 자. 그래서 12개를 돌려놔 봐요. 축. 인, 묘, 진, 자 이렇게 12개를 집어넣으라고. 이거는 항상 눈 감고도 짚을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나중에 나이 되려면은. 그러면 여기 신비라는 게 나오죠. 그럼 요 미우에다가 신금을 넣어라 그러는 게 신금을. 신금을 여기다 넣어라 이거요. 그리고 여기서 개임, 신, 경, 기, 무, 정, 병, 을, 갑 하니까 갑자순에 들어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역행을 하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요? 기묘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묘에다가 기하면 되잖아. 어? 그죠? 개임신경, 기, 무, 정, 병, 을, 갑 하면 요게가 갑이 들어가니까 갑술승이다 하고 나올 수 있죠. 요 기묘는 갑술승이죠. 그럼 경호는 아까 마냥 경호담의 신미니까 갑자순이고 지혜는 어느 순일까 하면은 요거다 기를 붙이고 요거다 기를 집어넣고 개임신경, 기, 무, 정, 병, 을, 갑 하니까 예? 갑오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갑오순에 들어갔나 보면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아니 갑오순에 들어갔죠. 이렇게 이거를 순수를 찾는 방식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장중속지법은 개임신, 경기, 무정병, 을갑 그리고 손에 12개를 짚는 방식은 역학하는 사람은 필수 배워야 돼. 어? 왜? 합과 형충파에도 여기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팔을 잘 안 쓰죠. 파. 그렇지 않아요? 육, 팔을 잘 안 쓰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유파, 이렇게 축진파, 여기서 오묘파, 술미파, 이렇게 여기다 인해파, 사신파 하면 금방 알죠? 그럼 사신파는 합도 되고 파가 되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하고 파니까 그 사람은 둘이 나하고 동업자라다가 나중에는 깨트리고 나갈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다가 같이 제 이익관계로 떨어져 나갈 사람. 그러면 사신도 합과 파가 되죠. 예. 나중에 기문 배우다 보면 명리한, 명리하지, 명리의 격국이라는 거 있죠. 정관격, 평관격, 정제격, 평제격. 그래서 십정격을 얘기했는데 지문에서는 다섯 가지 국이 있어. 초가집이냐, 기와집이냐, 함석집이냐, 스레뜨집이냐, 이렇게 분석이 돼. 그래서 화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상생을 하고, 충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충을 하고, 이렇게 국의 다른 점을 보고, 형파국 하면은 형 아니면 파니까 저런 사람은 전문 기술자 아니면 의사직을 하는 게 좋겠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을 딱 보면서.